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네, 저는 지금 청운면 가연리에 나와 있습니다. 가연리. 네, 굉장히 네, 먼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홍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어쨌든 가연리에 나와 있는데 가연리에서도 조금 많이 들어옵니다. 아, 그 산골짜기 저희 약간 좀 끄트머리 쪽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진입로 도로나 이런 부분은 크게 불편하지는 않는데 도로폭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네, 그리고 뭐 여기 주변 이제 좀 있으면 보시겠지만 주변에 집들이 용기종기 좀 모여 있고 중간중간에 펜션이라든가 뭐 캠핑장 이런 시설들이 조금 군데군데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런 야영하기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연 풍광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소유자분께서는 실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세컨하우스로 굉장히 좀 좋은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외관하고 또 내부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측에 지금 트럭이 있는 바로 요 매물 오늘 소개시켜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주변 한번 항공사진으로 좀 넓게 한번 쭉 보시면 거의 뭐 양쪽이 구규림으로 다 둘러싸져 있고요. 중간에 골짜기에 이렇게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져 있는 네, 그런 형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고 저기 대부분 다 구규림에 접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말은 이제 공짜로 쓸 수 있는 땅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좌측에 이쪽 부분에는 산책로도 조성이 조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네, 그런 좀 장점이 있는 주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 매물 그러면 바로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실 텐데요. 일단 진입로 보시면 아스콘 포장 4m 도로 포장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일부 구간이 조금 비포장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 빼고는 포장 상태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주택 마당 주차장 앞쪽으로 해서 마당 진입이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넉넉하게 한 2대에서 3대 정도 주차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주차 부분은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고 옆에 공터 지금 제 차량 주차되어 있는 이 부분에도 뭐 이렇게 손님이 오시거나 하시면 주차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좌측 같은 경우는 철제 펜스로 이렇게 지역 경계에 따라서 이렇게 펜스 시공되어 있고 뭐 가로수 조경수들 다 식재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포장되어 있는 부분 주차장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지금 앞마당이 바로 펼쳐지는데 일단은 해가 굉장히 잘 들죠. 예, 골짜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오후 1시가 좀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해는 굉장히 잘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잔디 상태도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수도 있는데 예, 잔디 상태 굉장히 관리 잘 돼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주택 좌측에 이제 판넬로 확장된 부분 저기 이제 창고 같습니다. 창고로 확장된 부분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예, 주변 보시면 오늘 또 하필은 또 눈이 날려가지고 햇빛이 짱한데 이렇게 또 눈까지도 이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주택의 좌측에는 이렇게 뭐 이제 잡석 자갈하고 파쇄석으로 이렇게 좀 예, 갖다 놓으셨고 요 앞에 정화조 있고요. 예, 이렇게 정화조 매립돼 있고 그리고 주택의 이제 우측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좀 설명을 많이 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쪽 봐 지하수 관정 이렇게 보이고 야외수도가 빠져 있고 역시 뭐 가로등도 이렇게 돼 있고 자, 본 매물의 경계는 여기 지금 보시면 석축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자, 요 부분 이렇게 좌측 요 부분이 예, 소유권이 있는 부분 등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요 지금 녹색 건물 녹색 그 뭐 창고 형식으로 되는 요 건물은 매도자분 소유이긴 하나 예, 가건물이죠. 가건물 상태고요. 현재 이 부분은 다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지금 현재는 무상으로 좀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세요. 예. 뭐 예전에는 공방이라든가 작업장으로 활용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일반 창고로 좀 활용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게 여름에 찍었으면 굉장히 멋있었을 텐데요. 이쪽에 물이 흐릅니다. 예, 작은 개울이 좀 흐르고 있어요. 예, 지금 좀 다 얼어 있는데 제가 여름에 찍은 사진을 좀 몇 장 좀 첨부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보시면 네, 요런 사진들이 좀 여름철에 물이 흘렀던 사진들입니다. 네, 요런 모습을 띄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이 창고도 지금 문이 예, 열려 있는데 네, 보시면 난로도 있고요. 화목 난로도 있고 이렇게 목공 작업도 이렇게 하시는 작업장으로 지금 쓰고 계시죠? 네, 뭐 창고로 쓰셔도 되고 굉장히 넓습니다. 이 공간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요. 뭐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하실 것 같고, 일단 구기지를 무상으로 쓰고 있다는 거. 예. 자, 그리고 좀 더 가보시면 이쪽에 또 뭐 테이블이라든가 벤치, 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버섯도 재배를 좀 지금 게 취미로 좀 하시는 것 같고,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놀이터로 놀기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예, 여기도 뭐 난로가 하나 있고, 보시면 뭐 이렇게 그네도 있습니다. 그네. 자, 이거 보시죠. 예, 그네도 있고요. 여기 평상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뭐 바베큐 해서 드시면 되고, 이쪽 라인에 있는 집들은 다 저기 멀리 보실지 모르겠는데 다 이런 식으로 구규지를 좀 활용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 이게 수량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 굉장히 예쁘네요. 예쁘긴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일부러 돌로 좀 막아 놓으셔 가지고 여기서 물놀이 할 수 있게끔 또, 예, 물이 머무르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죠? 아, 이런 환경에 이렇게 또 흔치는 않죠. 예, 굉장히 좋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공간을 추가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 네, 너무나 큰 장점이고요. 자, 주변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둘러봤고, 자, 그리고 건축물의 정면에 이렇게 외관을 보면 색깔이 굉장히 예쁘죠. 파스텔 톤의 이 스타코는 아닌 것 같고, 예, 어제 스타코 비슷한 자재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이비타 아니면 스타코 같은 건데, 예, 그리고 창틀도 파란색 파스텔 톤에 이렇게 또 포인트를 주신 부분, 지붕은 이제 아스팔트 싱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통도 정면에 보이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관 쭉 보셨고요. 바로 내부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내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 들어오시면 전실 이렇게 되어 있고, 좌측에 신발장,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들어가시면 또 문이 하나 더 있죠. 중문 역할을 하는 문이 있고요. 자, 들어오시면 좌측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매물은 최근에 내부 리모델링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고, 좌측 주방도 이렇게 보시면 바닥도 데코타일 같은데요. 예, 장판인지 데코타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깔끔하게 타일 느낌 나는 자재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아일랜드 식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예, 잘 되어 있고요. 주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 넓게 되어 있고 3구 가스레인지 빌트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방 우측 한켠에는 이제 세탁실 겸 다용도실도 이렇게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예, 상부에는 수납할 수 있게끔 수납장도 되어 있네요. 예, 주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게 잘 되어 있고요. 자, 나오셔서 바로 좌측에 방이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만 이제 자녀분이 쓰시는 것 같아요. 예, 자녀분들 방치고는 굉장히, 예, 넓습니다. 넓게 잘 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 방 보셨고, 중간에가 이제 공용 욕실. 예, 공용 욕실 쓰는 공간이 이렇게, 예, 돼 있고요. 역시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층의 메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이 굉장히 넓어요. 정말 넓습니다. 예, 넓게 잘 돼 있고, 한 켠에는 화목 보일러, 화목 난로죠. 화목 난로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예, 이렇게 구비가 돼 있고요. 집이 일단 딱 들어오면 따뜻합니다. 전반적으로 되게 훈훈하고요. 요 난로 때문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훈훈하고요. 그리고 마당 쪽으로 해서 큰 창이 또 이렇게, 예, 빠져 있고요. 예, 뭐 거실이 하여튼 어마무시하게 넓어요. 굉장히 넓은 거실을 가지고 있고, 천장에는 또 실링 팬 두 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아마 에어컨을 안 트셔도 될 것 같아요. 생활하시는데 굉장히 시원할 것으로 보고요. 주변 환경도, 예,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하실 것 같습니다. 실링팬 이렇게 돼 있고, 또 이쪽에 방이 하나 더 있죠. 두 번째 방. 예, 보시면 이 방도 굉장히 넓고요. 이 방이 이제 안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안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 한켠에 이제 또 여기 욕실, 안방 욕실이 돼 있습니다. 역시 그냥 화이트 톤에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 보셨어요. 네, 본 매물은 단층 주택이고요. 단층 주택에 방이 두 개, 욕실 두 개, 그 다음에 굉장히 넓은 거실과 넓은 주방을 가지고 있고, 주방 한켠에 세탁실 겸 다용도실까지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청운면 가연리에 소재하는 2억대 정말 산속에 있는 산장 같은 느낌, 예, 정말 자연인을 꿈꾸셨던 분들 너무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내내 재미도 좀 있었습니다. 이런 매물이 흔치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요 이제 개울가 옆에 국유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요게 너무나 예,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요런 매물 아마 없을 겁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연락 많이 주시고요. 네, 아우 제가 숨이 다 차네. 오늘 또 눈도 이렇게 내리고 했는데 이게 좀 오버해서 말씀드리면 무슨 영화 촬영을 한 듯한 느낌. 네, 제가 좀 공을 들여서 촬영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뭐 재미가 나름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이한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좋은 매물이었던 것 같고요. 가격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주변 환경, 이렇게 목공 작업장도 마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 네, 있으니까. 정말 뭐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매물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찾을 때 찾아뵙기로 하고, 예, 항상 건강하시고, 이제 뭐, 지금 가장 큰 이슈죠? 예,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꼭, 국민의 권리인 한 표, 예, 투표하셔가지고, 또, 우리 이제, 5년 동안에 우리 또 살림을 맡아주실, 예, 그분을 좀 대표자분을 선출하는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꼭 투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전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